덴프시 대 포커스 세 번째 경기 됐고 맵은 트랭킬리티 샌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네크론 맵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인가전하고 입맥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렐릭이 좀 그나마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모놀리스 띄우기도 상당히 좀 쉬운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맵은 렐릭이 좀 바깥쪽에 있는데 이거는 또 안쪽에 있어가지고 렐릭 띄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모노오리스를 띄우기도 좋고 거기다가 이 포인트들이 좀 본진이랑 좀 가깝고 물론 여기를 먹기가 좀 어려운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네크론이 어쨌든 렐릭만 띄우면은 그래도 베인 띄우기 전까지는 할만하거든요. 렐릭만 어떻게 띄우면. 그렇기 때문에 네크론이 좀 그나마 선호하는 맵이 아닐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 네게티브 커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이 강이 다 네게티브 커버기 때문에 요 위에 깔딱 잘못했다가는 막다 해체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네게티브 커버는 많은데 헤비 커버가 별로 없어요. 보면 네, 지금 보시면은 다 커버가 거의 없어요 이 맵은. 그래서 네크론이 좀 할만한 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깃발 먹는데도 지금 이렇게 네게티브 커버가 떠고 있죠 지금. 어차피 지형 보너스를 못 받는 네크론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네게티브 커버가 많은 맵일수록 좋죠. 자, 일단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임재한테는 그냥 프리만 달아주고요. BG네요, 이번엔. 게임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전기를 뭐몇 명이서 짓나요 지금? 자, 일단 뭐 벌레 사냥에 나서고 있는 장군님입니다만, 예, 썰어먹긴 오? 썰어먹긴 좀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벌레 두 마리 잡고요. 자, 이 벌레는 잡히겠네요. 예. 그러면서 예, 리스닝 포스트 여기는 뭐잘 먹었고요. 여기를 이제 뺏어가려고 하는데 네크론 워리어가 잘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예, 도망가야 되고요. 예, 여기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도망 잘 쳤습니다. 그러면서 네크론 로드 나와주고 있고요. 와, 이 티어 빨라요. 가드미 세 분들까지 뽑아주고 그 다음에 깃발 컨트롤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 티어 찍었습니다. 발전기는 하나 있는 상태에서 전기 생산량을 최저인 상태에서 커미사랑 사이커도 안 붙이고 바로 그냥 티어 탄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아, 예. 네로가 약간 좀 엉뚱한 곳으로 텔포를 타고, 아, 그리고 커미사 여기 있는데 지금 조심해야죠. 저 커미사가 빨리 어태치를 해야 얘네들 이제 생존력이 좀 비범해집니다. 아, 끝까지 안 달아주네요. 저는 힐링 보너스라도 받기 위해서 좀 빨리 달아주는 편인데, 아, 저 달아줘야 됩니다. 네로 장풍은 잘 피했나 싶었는데 한 마리 당했고요. 예. 자, 이제 사이코가 찍혔고 이 티어는 곧 있으면 찍힙니다.
그러면서 예, 라이트닝 아크가 좀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트립소를 예, 네크론 로드한테 써주고 있고. 오, 근데 가즈마 한 분들 갓! 오, 와, 저게 사네 진짜. 체력이 와, 진짜 체력이 거의 바닥이었는데 그게 살았어요. 삼택프 얘네 뭐하나요 지금. 근데 자원은 많은데 자, 그러면서 네크론도 2티어 찍고 있고요. 어쨌든 모노리스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랠리까지 먹으면서 4개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인가 상대로, 댐프시 같은 인가 상대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결과고요. 아, 지금 방금 전에 웰링 테러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듯이 그 우유 우유 광고에 나오는 그 우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그것처럼 크라운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딱 네크론 워리어는 밑에 있다가 이제 주섬주섬 주섬먹으면 되기 때문에 와, 예, 생각보다 방금 전에 웰링테로 정말 잘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가 좀 인가가 싸우기가 좀 되게 껄끄러운 게 파탄은 그래도 그냥 노말인데 여기는 진짜 다 이렇게 네거티브 커버라서 생각보다 병력이 빨리빨리 죽습니다. 특히나 가드맨 같은 유닛은 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아, 네크론 레이스 스패밍 시작했고요. 아까 전에 좀 다른 게 지금 지휘 통제소가 아직 없고요. 그리고 키메라가 아직 생산이 아 이제 됐네요. 키메라 생산됐고 자, 깃발 뭐 내려주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요거거든요. 이제 한번 딱 찌르러 오는데 이 찌르러 오는 타이밍을 어떻게 할지. 자, 이무탈까지 생산하고 있고 전기량은 112에다가 지금 전력 생산량 한번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리고 네크론 워리어는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데요. 자, 네로가 체력이 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피 정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문제는 키메라인데 지금 임무탈이 나오거든요. 자, 임무탈 두 군데 뽑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코앞에서 때리기. 예, 그래서 도망갔고요.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모탈이 나왔기 때문에 어휴, 웨일링 테러 맞고 또 다 이렇게 튕겨 나가고. 웨일링 테러가 이게 좀 약간 좀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가드맨들이 화력 발휘를 못하고 거기다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키메라가 터져 나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인가가 여기다 이제 방어진을 쳐야 되는데 지금 네크론이 되게 좋거든요. 병력 조합이. 아, 페이즈까지 미리 쓰고. 어, 근데 약간 좀 아, 솔라 펄스 쓰려고. 아, 근데 레이스가 지금은 되게 잘 붙었어요. 레이스 잘 붙었고 네로 피가 지금 일단 반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자, 레코론 워리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어, 근데 아, 지금 다른 게 레이스가 되게 많아요. 레이스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이모탈이 그냥 막 맘 놓고 총 쏘기 때문에. 아, 이모탈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어, 근데 3티어 언제 탔지? 아, 이 병력이 없는 이유가 있었네. 아, 3티어를 타가지고 지금 이모탈 또 썰어주고 있고. 이모탈 썰렸고요. 아, 괜찮네. 근데 어쨌든 이거 버텼긴 버텨가지고 3티어를. 그래서 그레이트 서머닝 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레이스랑 플레이드 원 페이즈가 없어서. 예, 이거는 레이스는 그냥 죽고. 그래서 뭐 레이스가 레이스가 오버랑 좀 되게 다르네요. 확실히 오버 레이스는 계속 살려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자, 아무튼 뭐 오그리까지 나왔습니다. 오그리까지 나왔으면 뭐, 어, 그럼 3티어? 네크론도 지금 티어를 좀 잘 탔네요. 아, 근데 너무 금방 터지는 거 아닌가? 킴이랑? 아, 그리고 되게 잘 달라붙어요 지금 레이스가. 자, 디스 나왔고요. 아, 네크론 로드는 여기서 또 키메라 때려주고 있고. 레이스가 많아요 지금. 레이스 많고 플레이드 원 나오고 있고 지금. 그리고 문제는 가드맨이, 그쵸, 무기를 못 달았어요 지금. 레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레이스가 또 키메라도 잘 잡거든요. 키메라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 레이스 세상인데. 여기 지금 페이즈 한번 써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3디스 나왔고요. 아, 솔풀도 좋고. 자, 오그린 와서 뭐 때려주고 있긴 한데 얘네들 원래 기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 얘 가드맨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아, 이 3디스를 막을 수가 없어. 이거 또 헤비디스? 아, 지금 자원 상황이 넘쳐나기 때문에 슬슬 이제 네크론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기울기가 많이 기울었는데. 센티널, 아, 센티, 뱀프시가 센티널 뽑는 거 처음 봅니다 제가. 센티널 센티널이 이제 나왔는데. 자, 뭐 디스 정리하러 오겠죠. 근데 헤비디스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 헤비디스 어디 가죠? 어,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투모노기 때문에 퍼라이오? 아, 오그린 또 모랄빵 나가지고 딜도 못하고. 또 이게 3티어기 때문에 플레이드 원이 또 체력이 꽤 많죠. 와, 헤비디스로 이걸 뚫어내나요? 자원상 120인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되게 안 좋아요. 아직까지 카스킨 안 나왔고 카스킨 이제 나오고 있고. 자원은 되게 많은데 지금 뭐 전기를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네요 지금 댐프씨가. 아, 퍼라요. 뭐 어떻게 지금 가드맨은 한 번 때 충원 시켜놨는데. 아, 이미 벌써 지금 집이 완전 난장판이에요 지금. 아, 예, 이거 뭐 막을 수가 있나? 퍼라이어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에너지 코어까지 자원도 되고요. 와, 완전히 장악 당했는데 지금. 맵을 이렇게 됐으면은 네크론이 이제 먹은 거예요 거의. 오그린이 일단 힘을 못 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 레이스가 계속 건재하고 에너지코 올라갔고 자원은 700이고 임가 자원 75. 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그린이 들어가 보나요? 좀 테러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가동 모노리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발전기 테러 시작하긴 하는데 이거 보면 바로 지쳐야 되거든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아, 떴어요. 렐릭입니다. 와, 이거 뭐 여기는 벌써 이미 벌써 렐릭이 나왔고 달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아, 예. 지지쳤네요. 예, 델리트 하나씩 누르면서 예, 지지.